어머,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. 눈을 떠기 힘든 하늘 보다 오신 분, 네. 아우 골고루 골고루 막 채소도 싸가 오실 때 아주 손님껏 잘 많이 가져오셔서 피곤하셔가지고 이렇게 오래 못 앉아계실 거예요. 보니까는 아유 참 괜찮아요. 자, 사위님 잘 봤더라고요. 네, 감사합니다. 네. 저 누구였는가 하면 예. 사회 보신 분, 변. 예, 네. 아유, 감사합니다. 예. 그것뿐입니까? 예, 다르게 이야기하세요. 예, 확실하게 칭찬해 주세요. 우리 두 사회는 그런 건 없어요. 예. 없는데, 예. 부럽더라고요. 이게. 예. 저는 아까 손을 옆에 앉아서 이 느낌이 제가 이렇게 했는데, 사람이 무던해 보이더라고요. 그래, 나도 그분들었는데. 이렇게 그 무던하게 이렇게 와서 닿더라고요. 네. 너무 옆집 아저씨처럼 순방 한 겁니다. 의사 선생님 하면은 또 그렇게 순방 안 하거든요. 너무 순방하시고, 아유, 너무 친근스럽더라고. 저 참. 장인장모였는데 지금까지 실험 소리를 한 번도 안 들었어요. 오, 예. 진짜 한 번도 안. 나는 제가 딸 두 명에다 앉아 결혼을 사실 다 시켰는데 저도 그러고 싶고요. 그러니까 제 아내도 쟤도 사위인데 실험 소리를 못 할 것 같아요. 보니까. 그렇죠. 네. 사위한테 무슨 조언을 해줘도 참 이렇게 신중하게 생각하게 돼요. 그런 일들이 참 조심스러워요. 그러니까 뭐 백년 손님인 것 같아요. 아유, 이제 과일 먹어야지. 이것도 뭐야? 야, 역시! 어, 이제 칼은 좀 보자. 대박! 아, 이런 거는 저기, 네. 1년차 가야 되지 않나. 1년차 네, 준비 안 했으니까 네. 말년차로 하는 거지. 죄송합니다. 아니, 자르는 거야. 자르는 거지. 오, 야, 소리 좋아. 오, 대박. 아, 시도 없어. 시도 별로 없어요. 야, 잘 먹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잘 먹겠습니다. 네. 원래 내가 먹는 게 제일 소중하거든. 어디 가든지. 오. 그래도 역시 어머니, 떨어뜨리고 이렇게 앉으니까 훨씬 편하네요. 아, 나 우리 저 장모님 그냥 아프다 그러지. 얼마나 투덜인지 몰라. 아이고, 이 뭐 쑥도 죽을 뭘 뜯어가고. 내가 쓰러져 죽을 때 눕지도 뭐에 흐르고 아파가지고. 물 빠져야 된다, 물 빠져야 된다, 그 안 된다, 그 하여튼 엄마 다 빠진다. 내가 우리 와이프가 왜 이렇게 투덜거리는지 내가 요번에 알았다니까. 우리 장모님이 닮아가지고 투덜거리는 거야. 지금 26년 차신데 혹시나 처음부터 1년 차 뭐 이때부터 얘 왜 그러냐 그러면 마흔 넘어서 장인장모 만났잖아. 아, 좀 늦었구나. 나는 20살 때 만났거든. 아~ 그러니까 만난 게 시작이 다르잖아. 대학 아~ 2학년 때 만났으니까 대학 2학년 때 처음 만난 거. 그렇지, 어릴 때 만난 거. 철없을 때 만났으니까 내가. 그러니까 이제 가서 편하고. 그 왜 안 미워 보이죠? 근데 가면 내가 일을 많이 하기는 해요. 아, 맞아. 뭐, 감사한 일을 많이 해. 이게 미끄럼 있으니까 이제 뭐 다리를 올리든, 그게 나도 다리를 올리는 그 의식을 한 건 전혀 아니에요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, 내가 뭐 장모를 무시하기 위해 다리를 올리든 이런 건 전혀 아니고. 아, 그럼요. 그럼요. 늘 그럼요. 집에서 하던 버릇대로. 그럼요. 사람이 한결같으면 상관없어요. 지금도 올려놓고 하세요. 이렇게 높은 건 안 올려. 근데 혹시 친해진 게 뭐 또 다른 비결이 있는 거 아니에요? 뭐 용돈을 많이 준 친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? 뭐 그런 건 기본이겠죠. 그게 기본이시죠? 그걸 잘해야 돼. 그렇지. 정말 그걸 제일 잘해야 돼. 금액이 그러면 그
금액이 아니라 돼. 성이만 보이면 되지 뭐. 세 장은 넣어야 되죠. 그치, 그 정도. 네, 세 장, 그 정도. 복삼전 들어가. 3만 원? 예? 네? 3만 원이면 저희가 아마 쫓겨나요. 하고 욕먹을 짓은 뭐야? 지금이 뭐 70년대도 아니고. 아, 좀 웃기려고 그런 겁니다. 네. 제 아내가 연년생이에요. 언니가 이거 딸만 둘인데.